해볼게요. 함수의 극한. 극한인데 여러분들 뭐 이미 함수라는 건 당연히 들어봤겠죠, 그죠? 함수는 안 들어봤으면 좀 이상한 상태지, 지금 고등학교 6학년인데, 그죠? 이건 들어봤을 거고, 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그래프야. 뭐라고요?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 단원에서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한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멘트도 들어보긴 했을 거야. 수학에서는 안 들어봤을지언정 살면서 들어보긴 했을 거 아니야. 뭐 극한 직업 영화라도 있었잖아, 그죠? 맞죠? 또 뭐 있니? 극한 썼던 게. 그러니까 아주 좋았어. 그런 식으로 극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나의 한계를 극복한다, 나의 끝까지 가본다,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프에서의 끝을 보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기호로 먼저 알려주면은 이렇게 써. 멋있어. LIM 이렇게 쓰거든. 그 림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리미트 이렇게 읽고. 뭐라고 읽는다고? 리미트. 그리고 함수,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함수를 여기다 넣어. 이렇게 fx 이렇게 넣고, y는 fx라는 거 아시죠? 함수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y는 fx. 그리고 여기에 x가 등장해. 그래갖고 x가 a로 간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거든. 이 느낌이 뭐냐면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y는 어디로 가까이 가, 이런 얘기예요. 그냥 끝이야. 다시 정의거든. 극한에 대한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A로 가까이 갈 때 Y는 어디로 가까이 가니? 이런 얘기야. 어렵지 않지? 좀만 더 정확히 말할게. X는 A는 아니면서 A에 가까이 가는 거야. 나 뭐라고 그랬어?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랬을 때 Y는 도대체 어디에 가까워지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이렇게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여기를 X는 3이라고 하고 여기를 Y값을 몇이라고 할까? 여기가 Y값이야. 위아래가 Y값이야. 항상 y는 7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게 y는 fx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를 냈을 때 이렇게 낸다고.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은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y값은 어디로 가까워져? 라고 물어보는 거야. 오늘 이것만 잘해도 돼. 성공이야. 그럼 3에 한없이 가까워질게. 3에 가까워지는 건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3에 가까워지는 건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어. 무슨 소리냐면은요, 1 2, 2.9, 2.99 이런 식으로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쪽에서 3인데 1, 2, 2.9, 2.999, 2.999 벌써 아픔한다. 2.99999, 2.999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지. 그리고 3에 가까워지는데 이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 뭐 10, 5, 4, 뭐야 3.5 이런 식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 이쪽에서 10, 9, 8, 3, 5, 3 말해버렸니? 쏘리. 3.5? 3.01, 3.00000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죠. 즉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표현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좌극한이라고 그래. 왼좌자 써서 한자 공부도 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뭐라고 그래? 하나라면 두 가지 정도 하니까. 맞아. 우극한이라고 하는 거 알았죠?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거든. 한번 해볼게. 오른쪽부터 가까워질게. 그럼 그래프에 오른쪽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면 돼. 그래프의 오른쪽을 클릭하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몇에 가까워지고 있니? 7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좌극한을 말해보면 그래프의 왼쪽을 클릭하고 여기까지 따라가면 돼.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7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선생님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y값은 7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7이라는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무슨 값? 극한값. 극한이라고도 해. 수렴값이라고도 합니다.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 7에 수렴합니다. 7이라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7이라는 극한을 갖습니다. 다 똑같은 멘트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멘트는. 알았죠? 아, 그래서 fx가 x가 한없이 3에 가까워질 때 7이라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수렴합니다. 극한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 됐어? 되겠죠?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무슨 극한 따졌어? 좌극한과 무슨 극한 따졌어? 우극한을 따졌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를 때도 있거든? 이렇게 다를 때도 있어. 좀 지루해도 잘 들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은 그래프의 오른쪽을 클릭해갖고 3까지 달려가 볼게. 그럼 이걸 우극한이라고 하거든? 쓰기를 이렇게 써. 리, 비, 트,
X가 3보다 찔끔 클 때야. 이 표현 잘 기억해. 3보다 뭐 할 때 찔끔? 클 때. 극한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우극한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딜 향해 달려갔어? Y값? 10을 향해 달려갔죠. 그랬고 얜 10이라고 하면 돼. 되니? 3인데 그래프, 이 분단선 왼쪽을 클릭하는 거야. 왼쪽을 클릭한 다음에 따라가.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X가 3, 하나를 알려주면 100까지 정도 날잖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라고 쓰면 되고 이걸 좌극한이라고 하고 무슨 극한이라고 한다? 좌극한이라고 하고 좌극한은 어디를 향해 달려갔어? 7을 향해 달려갔죠. 그래서 얘는 7이라고 쓰는 거야. 어머 그러고 봤더니만 우극한은 몇이야 얘는? 12고 좌극한은 몇이야? 7.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둘이 다르잖아. 그럼 이땐 둘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다고 하고 얘는 얘가 존재하지 않아.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알 수 있는 사실 3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쓰잖아? 그래갖고 3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납득은 하니? 얘는 플러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만 체크해주세요. 얘는 마이너스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만 체크해주세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적혀 있으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둘 다 체크해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얘는 안 적혀 있죠. 그래서 내가 왼쪽 오른쪽을 둘 다 체크를 했죠. 근데 어머 같았지. 몇으로 같았어? 7로 같았지. 그때는 7이라고 쓰면 되고 이렇게 다르잖아?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돼. 대체 이게 다야. 그렇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3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해. 뭘로 존재한다고? 알파로 존재한다고 하잖아? 이 밑에 살짝만 지우자. 살짝만 지웁시다. 이 말이 뭐냐면은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게 무슨 극한이라고? 좌극한. 같이 따라해야 돼. 힘들더라도. 이거랑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거 무슨 극한이라고요? 우극한. 어 뭐야 똑같이 쓰면 다 얘가 둘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뭘로 같으면은 알파로 같다야. 그래갖고 한 번만 체크할게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다. 끝이야. 됐죠? 근데 지금 내가 그래프 왼쪽에서 따라가는 거랑 오른쪽에서 따라가는 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공부를 정말 잘하는 이과 학생들도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 알았지?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거야. 안 되면은 좌절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나랑 딱 10분만 연습하면 무조건 되거든. 한번 했는데 잘 되면은 오 난 이해도가 정말 좋구나. 근데 안 된다고 좌절한다 안 한다? 좌절하지 않는다. 옛날에 거의 울먹였던 이과가 있어서 그래. 왜 저만 안 돼요? 좀 바본가 봐요. 막 이랬던 이과 학생 있거든. 근데 걔 딱 10분 하고 다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거의 수학 포기하려고 했어.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울 뻔했는데 그 친구도 잘 극복했으니까 우리도 해봅시다. 자, 1번 문제로 바로 연습할게요. 오늘 이것만 잘 돼도 수능 문제 한 문제 맞춘 거예요. 진짜로. 1-01번. 쉽다고 복습 안 하면 안 돼. 이런 거 쉬운데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포물선 이쁘게 그려지지 않고 직선 이렇게 이쁘게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그려줘도 얘도 함수야. 알았지? 이거 다 함수야. 그림이야. 그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지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얘랑 리미트 X가 0 플러스 1 때 요놈이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은미가 읽어봐. 뭐에서의 무슨 극한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좌, 뭐에?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 분단선을 세로줄로 그어. 분단선을 뭘로 그으라고? 세로줄 이렇게 탁 이렇게 그어. 알았죠?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왼쪽을 클릭해야 돼? 오른쪽을 클릭해야 돼? 왼쪽. 왼쪽을 클릭해야 되지. 좌우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비교 못하면 운전하면 안 돼, 나중에. 알았죠? 왼쪽을 딱 클릭해. 됐어? 그래프를 클릭해. 뭘 클릭하라고? 그래프를 클릭한 다음에 따라가. 어딜 향해 따라가냐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도망가던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도망간다는 생각을 해. 휴전선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 뭐를 향해 달려간다? 가끔씩 이렇게 멀리 도망가는 애가 있는데 휴전선을 향해 달려가? 달려가다가 뭐 할 거야? 넘으면 총 쓸 거야 이러잖아. 여기서 멈춰. 그리고 가까이 가는 값을 읽어. 이거 나 안 썼지만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 문제지면 지금 교재엔 1이라고 적혀 있죠? 안 적혀 있니? 1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래갖고 다시 이 분단선을 향해 막 달려가. 그랬더니만 뭐가 나왔어?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갖고 이 좌극하는 뭐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 돼? 한 번 더 연습. 0에서의 무슨 극한이야? 우극한이지. 그럼 0에다가 분단선을 그어. 이게 0이다. X는 0. X는 0인데 오른쪽 클릭해, 왼쪽 클릭해. 오른쪽 클릭하지. 클릭했어. 따라간다. 그러면 따라간다. 여기서 멈추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단선까지 계속 가. 어머, 어딜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1. 잘했어. 이것도 1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콜? 그래갖고, 아,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지금 문제에서 더하라고 돼 있으니까 답은 몇이다? 2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납득은 했죠? 좀만 더 추가할 거야. 잠깐만 봐봐. 만약에 이거 구하라고 했어. 얘는 사실 초딩도 구하고 그러니까 중딩도 구할 줄 아는 거고 심지어 초딩도 구해. 공부가 잘 돼 있는 학생들. 이거 무슨 값이라고 그래? 함, 숫, 뭐라고? 값이라고 해. 함수값이라고 하고 얘는 진짜 0에서의 값이야.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진짜 x가 0일 때의 y값이야. 요즘 말로는 찐 이라는 말 쓰죠. 그죠? 찐 0. 그리고 진짜 0일 때 함수값 찾으면 되는데 색칠되어 있는 데 찾으면 돼. 어디 있어? 거기. 이거 뭐라고 말하면 될까? 함수값인데 몇이야? 높낮이 몇이야? 빵. 잘했어요. 그리고 이걸 빵이라고 하면 돼. 빵이라고 하면 돼. 알았지? 네. 한번 누구한테 체크해볼까? 서연아. 서연이가 해보자. 좀 어렵다. 똑같은 교재 문제인데 지금 이거 하나 추가했어. 됐지? 얘는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숨어져 있는 멘트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좌우를 서연이가 다 구할 거야. 서연이가 맞추나 틀리나 보자. 1에다가 분단선을 지금 그었어. 그지? 맞죠? 그런 다음에 우극한 할 거야. 우극한. 준비됐죠? 저기 달려간다. 몇인지 말해 서연아. 몇이야 서연아? 다시 잘 봐. 자, 달려간다. 빨강색을 향해. 몇이야? 지훈이가 말해봐. 지금 1 vs 0이죠? 1일까 0일까? 0이라고 해야 돼. Y값은 높낮이야. Y값은 뭐라고? 높낮인데 이게 악마의 유혹이야. 지금 뭐가 유혹하고 있어? X값 1이 너 1이라고 말해.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높낮이는 지금 몇이야? 딱 0이잖아. 그치? 딱 지평선이잖아. 0이잖아. 이건 X값이야. Y값을 말해야 된다고 우리는. Y값이 몇이야? 0이라고 말해야 돼. 서현이가 다시 말해. 좌극한. 뭐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0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갖고 얘는 0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해갖고 얘 함정으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라. 알았죠? 저 그래프에서 주의하라는 거야. 악마의 유혹에 당한다 만다? 당하지? 맞는다. 됐죠? 다음 문제는 이제 은미가 할 거야. 은미랑 예은이랑 딱 하나씩 할 거야. 됐죠? 필기하시고요. 자, 갑시다.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 이거 구하라고 했고 네 명한테 물어볼 수 있겠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 이거 구하라고 돼 있고요.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 어머 반가운 초딩도 한다는 이거 무슨 값? 함수값 나왔네. 그죠? 알았죠? 자 이렇게 할까? 이거 잠깐만 내가 하나 추가해서 만들어 보자. 오케이 좋아. 준비됐어. 자, 이거 하나 내가 문제 추가했어. 우리 다 같이 추가하자. 이거야.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책 보면 돼. 이거는 예은이가 구하고, 알았죠? 10초 있다 다 말할 거야. 이거는 은미가 구해, 두 번째 거. 준비됐지? 1에서의 극한값. 이거는 지훈이가 구해. 그리고 이건 서현이가 구하고, 성경이가 구해. 왜 짜증나? 이거 제일 쉬운 건데, 이게. 왜?
너한테 제일 쉬운 거 내가 선물해줘서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두 번째. 1로 갈 때. 1에 세로 줄 긋고. 됐죠? 자, 거꾸로 가보자. 우리 친구들이 만나보자. 성경아. 네? F, 이 찐, 이 구해, 찐이. 내가 아니고 구하라고. 1이라고 했죠? 성경이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2를 찾은 다음에 색칠대인들을 찾은 거야. 여기구나. 그래갖고 이걸 딱 읽은 거야. 알았지? 1이라고. 됐지? 천재래. 좋겠다. 서연아, F0, 찐0. 어? F, 0, 0에 색칠되어 있는 데를 찾아. 찐0. 이거 아니야? 어, 잘했어. 0. 다 공감한 거 맞지? 지훈아, 준비됐어? 2에서의 우극한 값. 마이너스. 지금 지훈이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여기다 세로줄을 그은 다음에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도로록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야. 알았지? 엄청 바르게 했죠? 자, 은미야. 1에서의 극한값. 너, 야, 너 제일 어렵다. 악마의 유혹이 있다. 1에서의 우극한 몇이야? 아, 그리고 좌극한은? 어? 그러면 둘이 같네. 뭐로 같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대박, 맞췄어. 이제 마지막 예은이만 맞추면 돼요. 1! 잘했어요. 잘 봐. 여기 맨 첫 번째 거 맞았거든, 다 맞았거든. 좌극한 몇이야? 1이고 우극한 몇이야? 1이죠. 여기서 인지해야 되는 거. 함수값이 없어도, 함수값이 없다는 건 여기 뭐가 뚫려 있어? 빵꾸가 뚫려 있잖아. 이쪽이 있잖아. 그지? 그래도 극한값은 1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빵꾸 뚫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역을 되게 잘 구했고 우리 문제답은 이걸 다 더하라는 거니까 답은 몇이야? 0이겠지? 근데 이건 성경이 때문에 하나 더 문제를 만들어냈으니까 답을 3번이야. 얘는 번외 문제였어요. 번외.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제 공부를 합시다. 하나도 안 어렵죠? 거의 수투가 다 이런 느낌이에요. 짜증난다고? 어떡하니? 이게 짜증나면 이제 큰일인데? 이게 어려워? 알죠 여러분? 모든 책은 딱 넘겼을 때 첫 장이 제일 할만해. 할만 왜 할만할까? 들어와 이러는 거잖아. 괜찮으니까 마음껏 접근하세요 이러잖아. 그리고 수학원 맨 처음이 뭐야? 지수법칙 곱셈하면서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오라고 유혹한 다음에 로그가 탁 튀어나오는 거잖아. 알지? 지금 되게 쉬워야 돼. 너무 어려워하지 마. 새로운 기호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쓰자. 봐봐요. 잘 봐. 이거 내 fx의 극한값을 구할 거거든. fx의 극한값을 그릴 건데 얘를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그리는 거 알죠? 반비례함수라고 배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시 한번 배워. 유리함수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세 번째 다시 나오는 거니까 그릴 수 있어야 돼. 모르면 당장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거든 이 그림은. 모는 종이에 찍어보면 돼. 그랬을 때 내가 물어보기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0에서의 우극한을 물어보는 거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지? 0에서의 우극한이니까 x의 0에 세로줄을 그을 거야. 무슨 줄을 그을 거라고? 세로줄을 그을 거야. 괜찮지?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오른쪽을 클릭해, 왼쪽을 클릭해. 이거 내가 지어낸 문제야. 오른쪽을 클릭할 거지? 오른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0에 가까워질 거야. 분단선을 향해 간다. 야, 내 키가 작아서 안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지? 저 다면 돼, 안 돼? 안 돼, 점분선이라서 어떻게 돼? 폭발하지? 그지? 저 위까지 올라가지? 엄청나게 커지지? 엄청나게 커진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수학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커요를 이렇게 표현해. 이거 본 적 있을 거야. 알았죠?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 영어로는? 인피니트라고 읽고. 알았죠? 무한대. 한자, 무자가 없을 무. 한자가 끝한. 대자가 큰대야. 끝이 없는 큼. 한없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제일 큰 숫자를 말해도 그거보다 커. 알았죠? 제일 큰 숫자 말해봐. 우리가 졸린 김에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숫자 하나 말해봐.
어? 1? 1보다 큰 숫자 2도 말할 수 있잖아. 그죠? 1조보다 큰 숫자 2조, 3조 이렇게 계속 크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커. 걘 잽도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엄청나게 커지는 상태야. 특정한 숫자가 아니고 계속 커지는 상태야. 알았지? 지금 봐.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야. 알지? 닿을 수가 없잖아. 정근성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계속 커지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읽는다고요? 무한대라고 읽는다고 했어. 알았지? 다시 한 번만 해볼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인데 지금 x분의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거 x분의 1 그릴 수 있니 여러분들? 이라고 했을 때 x분의 1 그려놨지. 근데 지금 0에서의 무슨 극한이라고 돼 있어? 좌극한이라고 돼 있지. 그럼 그래프의 왼쪽을 클릭한 다음에 가 따라간다. 따라간다. 닿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지? 보여?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 계속 땅 뚫고 막 지하 7층, 8층 갖고 지구 핵까지 들어가고 있어. 그지? 이런 걸 뭐라고 그럴까? 엄청나게 작은 숫자를 뭐라고 표현할까? 마이너스 붙여서 무한대라고 하고 이걸 음의 무한대라고 읽어. 알았지? 무슨 무한대? 음의 무한대. 알았죠? 엄청나게 작은 수. 니네가 뭘 생각했든 그거보다 더 작아지고 있어. 압도적으로 작게. 되고 있지? 그럼 이런 표현도 가능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x가 한없이 커진다는 거지. 맞아?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야. x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엄청나게 커진다는 건 x가 드르르르르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지. 그럼 그래프를 클릭한 다음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달려나갈 거야. 진행, 진행. 근데 x축이 닿으면 안 돼. 정근선이라서. 근데 가까워지긴 해야 돼. 근데 닿으면 안 돼. 가까워지긴 해야 돼. 닿으면 안 돼. 가까워지긴 해야 돼.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계속?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요, 0이야.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0이라고 했잖아. 되게 중요한 사실이야. 무한대분의 숫자 있죠. x가 한없이 커지죠. 무한대분의 숫자 있죠. 이걸 그냥 이렇게 쓸게. 원래 이런 표현은 없는데 난 쓰게 해줘. 이게 몇이냐면 0이야 항상. 알았지?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다.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다. 나 뭐라고 그랬어?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다. 이게 감각적으로 안 오는 사람을 위해서 빠르게 예시를 들면은 피자 한 판이 있어. 8조각이라고 합시다. 그지? 피자 한 판이 있는데 그걸 한 명이서 먹어. 몇 조각씩 먹어? 한 명이서 피자 한 판을 먹어. 다 먹긴 먹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진짜 공정하게 배분해야 돼. 근데 친구가 딱 들어왔어. 지금 피자 한 판을 두 명이서 먹을 거야. 몇 조각씩 먹어? 네 개. 지금 분모를 내가 키우고 있는 거야. 먹는 애를. 두 명이서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지? 여덟 명이서 먹어. 몇 조각씩 먹어? 한 조각씩 먹지? 맞아? 근데 5천만 인구가 먹을 거야. 우리나라 인구가 다 먹을 거야. 그러면 피자 한 판이 이렇게 있어. 5천 등분할 거야? 졸리구나? 싫게 싫게. 5천 등분할 거야. 안 먹을래? 안 돼. 딱 지금 보여 지금 이게? 지금 5천 등분한 피자야. 이거 먹긴 먹어야 돼. 먹었어. 이렇게. 알았지? 근데 그거보다 더 작아야 돼. X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먹을 거야. 이제 70억 인구가 먹을 거거든?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될 거야. 60억인가 70억인가. 그럼 피자 한 판이 있어. 몇 억 등분해? 70억 등분을 해요. 그러면은 보여? 네. 먹긴 먹어야 되겠지. 먹으면 안 먹었다 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요, 얘가 뭐냐면은 뭐야, 빵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았죠? 네. 무한대분의 숫자는 뭐다? 빵이다. 오늘 다 이걸로 문제 풀 거야. 무한대분의 숫자는 음미야. 뭐라고? 0이야. 알았지?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왼쪽으로 한없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없이 가면 그래프의 왼쪽을 클릭한 다음에 드르르르 갈 건데 이 어디를 향해 가까워져? 역시나 0을 향해 가까워지죠. 그래갖고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0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라는 거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얘는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지죠. 0분의 숫자. 원래 수학에서 0분의 숫자는 절대 없거든. 근데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중이잖아. 0은 아니면서. 0은 아니면서 가까워지는 중이라서 얘는 있긴 있거든.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 알았죠?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 구분조차 안 되잖아. 문제 풀 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다야.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다야. 피자 한 판을 전 세계 인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네. 공기를 먹었네. 이런 느낌. 한 문제만 하고 잠깐 쉴게요. 힘들어하니까. 아, 19쪽에 밑에 거 풀어 지금 당장. 라인 나우.
이거 알아야지 다음 거 넘어가니까. 유제 1-2번 풀어. 어려운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계산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지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갔다고? 제일 중요한 게 지나갔어. 그래프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구분하는 거는 거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무한대분의 숫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하나? 센스있게 외워주라고 했죠? 빵에 가까워진다.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인 상태고, 여러분들이 사실 배웠던 그래프들 고1 때 배운 그래프는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애들이거든. 1차 함수는 직선, 2차 함수는 포물선이 안 빨랐지? 그랬는데 내가 여기다가 x는 1이라고 하고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구하라고 하면 이게 우극한이고 이게 좌극한이지. 같네? 그죠? 근데 함수값도 같네. 찐일? 맞죠? 여기다 2를 그었어. 2를 그었어. 우극한, 좌극한 같지? 근데 찐 2도 같지. f2 함수값도 같지? 그래서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함수들 있지? 그냥 대입하면 극한값이 나와. 뭘 하면 극한값이 나온다고? 대입하면. 아니 무슨 소리냐면은 fx를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1이라고 했어. 여기까지 납득하시죠? f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얘를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거든.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그림을 그릴 거야. 됐죠? 그리고 리미트 x가 2일 때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x가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정확히 말하면 x는 2가 아니면서 2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되고 있니? 그래갖고 2가 아닐 때, 2가 아니면서 2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우극한, 좌극한이잖아. 아 근데 얘가 뭔지 되게 궁금하잖아. 근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뭐 나와? 3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3 이렇게 구하는 게 교과서적으로 구한 거야. 이게 뭘로 구한 거라고? 교과서적으로 구한 건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하루 왼종일 문제 풀고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선생님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지금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를 대입해. 그럼 몇 나와? 3. 이렇게도 되는 거야. 그냥 이건 이해됐어? 그래서 극한에 계산할 때의 기본은 그냥 대입해본다야. 뭐 해본다라고? 대입해본다. 어차피 x가 2로 가까이 가니까 집중해. 괜찮아. 2로 가까이 간다니까 2 대입하면 돼. 알았지? 어? 자, 그 1-3번에 별표 치고 문제 풀겠습니다. 이거 하고 쉴게 진짜. 알았어. 졸려하니까 잠깐 쉴게요. 1-3번에 별표 한 개 치고 절대 무시하지 말자. 이렇게 쓰시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고 x가 2로 가까이, 2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시간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미리 예고했다. f의 값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애들이 대충 풀어서 맞추거든. 이거 시간만 주면 100이면 100 다 맞춰. 근데 얘를 정확히 알고 풀자고.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뭐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 그치? 머리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로 가까이 가지.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내포되어 있지. 이 말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제가 존재한다는 말은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과 뭐가 같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2로 가까이 갈 때 무슨 극한? 우극한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써보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2보다 찔끔 작은 데서 가까이 가는 거야.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2보다 찔끔 작은 거야. 위에 거 써? 아래 거 써? x가 2보다 조금 작아. x가 2보다 찔끔 작아. 야 이건 2보다 크단데? 밑에 거 쓰겠죠? 그래서 밑에 걸 쓰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고 복습할 때 가로 열고 닫고도 똑바로 해. 이렇게 될 거고 리미트 x가 2보다 플러스라고 돼 있지. 이건 2보다 찔끔 큰 거지? 2보다 찔끔 큰 거면 얘 써야 돼? 위에 거 써야 돼? 위에 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될 거야. 공감하세요? 네. 괜찮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말하기를 극한의 기본은 뭐라고? 대입해본다 라고 했죠? 몇 초 전에 말했던 거. 극한의 기본은 뭐 한다? 대입해본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 뭐 대입할 거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고 할 거고 2를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갖고 얘 계산하면 몇이야? 빵이죠? 그래.
그래갖고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이니까 마이너스 2야 넘어가 라고 하면 K는 몇이다? 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방금 전에 한 문제 연습이 뭐냐면 극강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다인데 2보다 작을 땐 함수 X값이 2보다 작은 걸 써야 되고 2보다 클 땐 위에 거 써야 된다까지 연습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무시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알았지? 잠깐 쉬었다 갈게요.